자, 오늘은 그 오과 문법, 가정법 과거 완료 하겠습니다. 과거 완료. 자, 가정법이란 건 앞에 그 짧게 설명했죠. 현재 사실을 반대로 표현하거나 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 간절한 소망 이런 거 표현할 때 우리 쓰는 법이다, 가정법이. 예. 저, 가령 이런 거죠. 내가 걔 전화번호 알면 전화할 텐데. 이 얘기 뭐야?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전화 못 한다, 이거잖아, 친구가 돈을 빌려달래, 한만 원만. 근데, 없어, 이거랑, 아, 돈 있으면 빌려줄 텐데. 그쵸, 같은 표현이 돼. 없어, 이거랑, 아, 있으면 빌려줄 텐데. 좀 어감이 다르죠? 이럴 때 쓰는 게 가정법입니다. 즉, 없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지난번에 이렇게 표현했죠. 자, 가정법 과거는, 과정법 과거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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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살표 할게. 이게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게 오른쪽으로. 자, 지금 이게 현재라면, 여기가 현재야. 자, 가정법 과거는요, 현재 사실 반대로 말하거나, 간절한 소망, 이런 거 표현할 때 쓴다고 했죠? 그래서 동사의 모양을 과거로 씁니다. 과거. 동사의 모양을 과거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가정법 과거야.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if 쓰고 주어 쓰고 여기다 과거 동사 쓰고 콤마 이제 주절 나갑니다. 주어 쓰고 조동사 과거 모양 우드 쿠드 마이트죠. 줄임말입니다. would, could, might, WOLD, COULD, MIGHT. 예, 그 다음에 동사 원래 뭐야? 조동사 다음에 동사 쓰는 거니까, 이게 동사 원형 쓰죠, 원형. 동사. 동사 원형, 이렇게. 이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해석은 현재로 하십시오. 왜? 현재 사실을 반대로 말한 거니까. 그죠? 현재의 간절한 소망이잖아. 자, 이번에는 과거 사실을 반대로 표현하거나 과거의 그 당시의 간절한 소망. 이걸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 모양이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죠? 사실은 해석은 과거로 해줘야죠. 왜?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표현이니까, 그죠? 그거 조심하십시오. 예. 자, 모양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를 지켜 이렇게. 하나 더 나오는 그 칠판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안 되니까. 자, 어떻게 쓰는가? 네. 이건 같습니다. if는 같고요. 물론 주어도 같죠. 주어. 이렇게 이 뒤에요. 이 과거 완료는 had pp 씁니다. had pp. 이 pp가 동사의 과거 분사입니다. 동사 변은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여기에 had pp 쓰고요. 그 다음에 주절은요. 콤마 찍고 주절은 주어 쓰고요. 주어 쓰고, would, could, might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had pp를 갖다 놔야 되는데,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래 모양 쓰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have pp 씁니다. have pp. 자, 그러면, if가 보이고, 여기 had pp 보이고, 뒤에 콤마 찍고, 주어이고, 조동사 있고, have pp 보이면, 아,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이구나.
그쵸? 여기에 앞에 head PP, 뒤에 조동사 have PP 이렇게 어울린다. 아까 가정법 과거는 동사가 과거고 뒤에 조동사 과거 있고 동사 원형 있고 여기는 head PP 보이고 뒤에 조동사 have PP 보이면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의 반대. 그죠? 자, 이제 지문 보러 갑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죠? 그쵸? 빈칸에 뭐가 들어가? 아, 과거가 들어가죠. 주어, 여기 head PP, 그죠? 그 다음에 여긴 주어, 조동사 과거. 조동사 과거. 그 다음에 여기는 have PP. 잊지 말자, 그죠? 예. 갑니다. 자, 그가 as가요. 여기서는 이유입니다, 이유. 이유. 그가 diligent하기 때문에, 즉, 부지런하니까, 그는 could work, 열심히 일할 수 있다. 그죠? 부지런하니까.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가 부지런하지 않았다면, 과거니까, 그죠? 그가 부지런하지 않았다면, 그는 열심히 일할 수 없었을 텐데, 이거잖아, 그죠? 그죠? If he head PP인데 부정이니까 이게 head bin인데 비동사의 PP는 bin입니다 bin 근데 부정이니까 여기다 놨어요 여기다 부지런하지 않았다면 그는 열심히 일할 수 없었을 텐데 could not have a PP 사이즈 자 여기서 요거 하나 가보자 우리 이거 지우고 자 have pp. 예, 얘는 조동사입니다. 해석은 없지만, 뜻은 없지만, 기능은 조동사야. 그 때문에 부정할 땐 뒤에다가 놨었습니다, 여기다가. 그죠? 또, would, could, might, have pp에서 대표를 하나만 쓸게. 부정할 때는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부정은 그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써라, 그죠? 요거 하나 잊지 말자. 자, as she told, 말했죠? 말했습니다. 뭐를? 사실을. 그녀가 그에게, tell이 사형식으로 쓰면 사람, 내용. 그러면 사람에게 내용을 말하다, 그죠? as는 이유입니다. 그녀가 그에게, 그죠? 에게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그는 could know it, 그것을 알수 있다. 그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녀가 그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더라면이죠, 그죠? 자, tell, told입니다. tell, told야. 얘 갖다 쓰면 됩니다. head pp. 근데 부정이니까 head not pp죠. 예, head not pp. 그죠? could have pp, could, have known인데 부정이니까 could not have known 그죠? have known KNOWN 앞에 당연히 not 있겠죠. 그래서 could not have known 그죠? it 이렇게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하면 되지 않을까? 자, 내가 아침을 먹었어요. ate 2세 과거죠? eat, ate, eaten. 선생님, 이거 다 어떻게 알아요? 사전 찾으면 나옵니다. 네이버에. 다시 한번. eat, ate, eaten. So I was의 pp는 been이죠, 그죠? 예. 네. hungry. 자, 내가 아침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배고프지 않았다. 그래서, 그죠? 그럼 뭐야? 먹지 않았었더라면 그래야죠, 그죠? had not, 그죠? 내가 아침을 먹지 않았었더라면 나는 지금 뭘 텐데? 배고플 텐데, 그죠? 예. 네. would have been, 그죠? 이렇게 나머지 hungry. 그죠? 여기 would have been, 이렇게. 네.
해보 갖다 놨네. 자, 내가 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난 그걸 풀수 있었어. 그죠? 그러면 수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풀수 없었을 텐데, 이거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had not studied 같습니다. studied, 그죠? could not solved. 아, 미안합니다. 해보면 되겠죠? have, 아이고, 왜 이래, 이거? have solved, 그죠? it,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한번 쭉 해보세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뒤는 같은 거를 또 갖다 놨나? 그죠? 예, 같은 거군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어디까지? 여기 4번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